아, 여기는 말이죠. 부평역 광장 앞에 있는 건데요. 아, 부계동에 있는 삼사체육관 옆에 열방교회에서 교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카네이션 나는 행사가 있어서 저 NDN 방송에서 취재가 나왔습니다. 예. 아, 너무 뭐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따 공연도 또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니까요. 저 NDN 방에서 예, 여러분들에게 또 훈훈한 마음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꼬맹이가, 예. 자, 우리 어머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여기 부평역 광장 앞에 여기 계신 분들이요. 거진다가 이제 가족이 없는 독거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열방교회에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이제 나왔는데요. 아, 뭐,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저도 노인이 돼가는 과정이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식사를 항상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짜장을 만들고 있는 열방교회 이종상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은 좀 어버이날이 있어서 좀 특별한 수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어떻게 순서가 진행될 거냐면 먼저 공연을 저희가 잠깐 할 겁니다. 그래서 공연하고 또 그리고 제가 우리 찬양 잠깐 하고 제가 말씀 여러분께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 잠깐 갖고 그렇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비가 오지만 무대는 어디냐면요. 무대는 저를 보시는 쪽이 무대입니다. 예, 뒤돌아 계시면은 못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목소리만 듣고 계신 분들은 반대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앉아주세요. 예, 저를 보고 앉아주세요. 거기서 거꾸로 해서 이렇게 앉으시면은 목 안에 비가 오지만 우리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 또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비도 그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유익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바로 시작할 걸